신맵용 테사번 에임펀치 돌아왔어. 진짜요? 또 세리맨은 이제 막 어우 깜짝이야. 진심으로 놀랬어. 아 뭐야 이거. 어디 내려야 되지? 어디 내려야 잘 내렸다고 소문나요? 유나 물결표 가볍게 시네빌 등시 5만 미션 하시. 아 가볍다. 그 미션 가볍네요. 아주 가벼워요. 아 투명님 쳐놓고 왔습니다. 바로 근데 안 해봐가지고 가자. 어디 내려야 잘 내렸다고 소문나지? 막 이런데 짤파밍도 막 괜찮다고 그러던데. 무난하게 한 이런데 한번 화밍해보자. 트레이닝 센터? 여기? 오우 와우 나중에 가야겠다. 와 이런데도 잘 나오지 않아요? 야 나무도 많고 좋네. 오우 아 여우변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달이면 흰양이다. 아 제발 바로 갓겜 당해버렸고. 벡터. 오 끊겨. 오 끊겨 왜 이래. 아 원래 그러지. 죄송해요. 아 투명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한번 여기 텍스처를 높여서 써볼게요. 그리고 여기 카고파를 좀 신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구파리 7개월 보트가 안 나왔지만. 아 구은호님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쟤는 뭐 쓰는 그런 거 안 해? 바로 어? 아래쪽으로 어 뻐기 개꿀. 잠깐만 아까 여기서 일단은 파밍을 조금 더 하고 AK 써야겠는데? 아 윙윙칸님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집사 옷이 왜 그래? 아 옷이 어째서 그렇죠? 옷 너무 멋있는데? 아 아까 그거 있었는데 마우스 패드 이름 뭐예요? 마우스 패드는 뭐였지? 아 골리아투스 컨트롤입니다. 하이. 아까 이쪽에 어디였지? 이쪽 근 아 저기 있다. 아, 문루트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루토님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 오늘 처음 생방보네요. 김찹션님 허연스터님이랑 하던 방송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응원할게요. 대회 경기 끝나고 코치 감독님께 채찍질 얼마나 당했나요? 채팅창에선 난리 났었는데 스스들 채팅으로 호치 졌고 너무 귀엽잖아. 저희 호치호치 당했습니다. 그 호치호치는 뭐 사실 힘내라고
해주신 거라서. 아 그리고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생방 감사합니다. 아, 자주 봐주세요. 구독과 도대까지 해주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써야 같이 할래? 태준이랑 근데 같이 하기로 하긴 했거든. 근데 스쿼드 3쿼드 하면 될 것 같은데. 또 느긋해준이라서 우리 잘하는 허연수도 한 명 필요하거든. 차라리 이거는 뚜벅이가 나은 것 같아. 텍스트 좀 올릴게요. 이 맵의 그 본질을 느끼고 싶어. 한번 텍스처 울트라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. 딱 그 이 맵의 그 질감 같은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. 오우. 니마 TV에서 녹두님 사망 장면 재방송하고 있음. 아 하여튼 뭐 조금 잘하는 거는 하나도 안, 방송에 안 내보내고 막 죽는 것만 내보내. 와 물결표 물결표 6개월. 에스에스이알티21님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근데 뭘 쏜 거였지? 저는 오더 들은 대로만 행동해서. TV에서 나오는 거면 PSS인가? 윤누트님 화이팅. 아 무형신검님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치킨 듣는 곰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 어 느긋해준이네. 해준아 왜 또 죽고 나왔어. 어? 왜 그래. 호로또로또 윤노또 하고 들어가서 어 뭐야? 윤무트님 7.1 채널 쓰시나요? 아 저는 이 채널 사용 중이에요. 그냥 이 이어폰을 쓰긴 하는데 그냥 설정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거 저 그냥 이 채널 쓰고 있습니다. 7.1 채널 쓰려고 했다가 귀찮아서. 근데 또 7.1 채널 쓰다가 이 채널 쓰면 또 적응 안 되고 또 이 채널 쓰다가 7.1 쓰면 또 그것도 적응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메타가 좀 어려워서. 녹두형 처음 후원해봐요. 앞으로도 파이팅. 그리고 역시 컴퓨터는 PC팩토리. 안케시팩토리 고맙습니다. 아 진짜 컴퓨터 요새 너무 끊기는 것 같아. 회사 컴
바꿔달라야겠어 PC 팩토리. 톡배기 색깔 바꾸고. 왜 툭툭거려? 있을 것 같은데. 경기 생방 때 잘 못 봤는데 부엉 선수 차로 친 사람은 누구였나요? 부엉 선수 차로 친 사람이 바로 접니다. 그게 서로 콜 사인이 안 맞았어요. 저는 차 된다 그랬고 부엉이 형은 나와서 벽 앞에 붙어가지고 쏴준다 그랬고 그냥 서로 콜 사인 안 맞아서 서로 치고 미안해 나 받치고 미안해 바로 서로 미안 메타 아주 좋고요. 미안 메타 뭐지 이 차 개꿀인데? 연료도 나오고 뭐 차량 메커니즘은 안 바뀌었죠? 이게 해보면서 느껴봐야겠다 뭐 바뀐 게 있는지. 소리 나지 않았어? 오른쪽에서? 놓은 자유의 몸이 아니야. 방에서 난 소리군요. 부엉이 형이 낸 소리군. 난 게임에서 난 소린 줄 알았어. 너무 이벤트 서버 저런 것도 다 바꿔줘야 되는데 비행기 소리라던가 뭐 배율이라던가 이런 거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언제 바꿀지 모르겠네. 하고 저 위에 옷 좀 입을 것 좀 가지고 올게요. 방에 에어컨 틀어 놔 가지고. 알잖아 우리 셀 스웨그 넘치게. 아이디 스웨그로 바꿀까 봐. 삼뚝인가? 삼뚝인 거 같은데. 근데 텍스처를 낮추든 올리든 그 프레임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. 그냥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막 낮춰봤자 프레임이 뭐 올라간다 해봤자 뭐 한 5에서 3 막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모르겠어요. 이거 대체 올리면은 뭐가 그런 건지. 아니에요 여기 더우신 분들이 계셔서 창문 열기에는 벌레가 들어오고. 정형 정문 진짜 게릴라로 해요? 그럼 고릴라로 할 수는 없잖아. 창문 열면 벌레가 막 습격합니다. 아 뮤직들이 또 왔네. 스카이프를 하자. 와 지금 갈기로 쓰고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. 얼마나 해요? 그치? 골 사이로 들어가셨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니까 잘 안 보인다. 좋은 자리 먹어야 되는데. 오우 맵이 되게 신기하네.
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. 알고 있어요. 기억해요. 뮤직들이 뮤직들이 기억합니다. 트럭. 트럭. 하지만 저는 뮤직들을 가지 않을 겁니다. 왜냐면 트럭. 위에 따개비. 되게 신기하다 여기. 여기 통과하려면은 차가 들어갔다 아 저기로 나올 수 있구나. 아, 명랑파랑님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집사님 식량이 추가요. 고맙습니다.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아, 오토바이도 있고. 맞다 이게 미라마랑 에랑겔이랑 차가 다 나오지. 아 삼뚝 다 삼뚝 뜨기고 있어. 난 막 일뚝 끼고 있는데. 아 왕코짱님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본섭에 아직 적용 안 됐어요. 이거는 그 코드를 받을 수 있는 그 신청하는 데가 있었는데 네, 파트너들은 다 받을 수 있고. 오우 깜짝이야. 아 뚝배기로 쏴버렸네. 아직 본섭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. 아 뚝배기 아 아쉽다. 안 깼으면은 그냥 끼고 가는데. 지형이 여기가 따개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고 제가 아까 여기 한 명이 막 떨어졌었으니까 아마 이쪽을 지나서 중앙 쪽으로 어 다시야 있고요. 상당히 위험하죠? 이쯤을 지나서 저 오른쪽 따개비 쪽에서 총소리 많이 나고 뒷가게도 있을 텐데. 이거는 뒷가게 더 위험한데. 오, 뭐야? 왜 흔들려? 와우. 엄청난데? 어 수류탄 이펙트 이런 거는 참 좋아요.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. 저 이런 거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상당히 좋거든요. 아 이뚝 여기 있다. 좋은 이뚝. 아주 좋은 이뚝. 아 수류탄 임팩트 바뀐 거. 드디어 감자국의 시대가 오는구만. 신맵용 셋업은 에임펀치 돌아왔어. 진짜요? 또 세리맨은 이제 막 아우 깜짝이야. 아 뭐야 이거. 개소리 아니고 세크산소 소리거든.
감각도 있고. 쪽이 한번 방어해 주기 때문에 맞겠다. 한 명은 어디 있지? 가야되네. 어? 군용조끼 개꿀. 군용조끼 개꿀. 이걸 저 아래서 안 쏴준다고? 이거를 저 아래서 안 쏴준다고? 이거를 처리를 안 해준다고? 이걸 한 명이 처리를 안 해준다고? 아 왼쪽에 있다고? 이거를? 이거를 거 앞에 있다고? 아, 아 그냥 참을 걸 내가 한 번 더 푸시했는데 그냥. 아 왜 저기서 처리를 안 해주지? 위에 총소리 다 나는데?